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메이지 아니함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복음의 진보 다섯 번째 보고서를 얘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실수와 부족함, 연약함, 또 갈등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왕성하게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 그 옥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것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잡히게 된 경위를 보면 19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장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공공생활의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게 된 것은 점치는 그 여종이 귀신 들려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자기들의 수익에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이 두 사람을 서로 붙잡아서 고발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겼고 이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삶의 경제적인 손해, 손실 때문에 복음을 대항하고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에 손해가 되는 것 때문에 복음 신앙에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물질 사용하는 것들도 재정적인 손실로 여기는 그런 믿음에 연약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재정적인 손실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사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기뻐해야 될 것인데 여종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던 생애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기뻐해야 될 텐데 그들의 관심사는 오히려 재정적인 손실에 묶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왜 감옥이냐, 신실한 주님을 섬기는 결과가 옥으로 끝을 맺어야 되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심한 고난 가운데서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기도하라. 기쁜 일 있을 때에 감사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와 찬송 중에 무엇이 먼저 나왔냐면 기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찬송부터 나온 게 아니고 기도할 때에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그들에게 나왔습니다. 기도와 찬송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옥문이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 두 가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기도와 찬송. 그것이 옥문을 열고 기적을 일으키는 두 가지 요소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일어납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그 우연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대신에 찬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기도의 결과이고 효과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들이 있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묶여 있는 데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묶여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심정적인 묶임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묶임일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 가운데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떻게 되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현재 얻은 것처럼,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런 믿음, 앞으로 일어날 것 내가 이미 받았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은 내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크시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같이 기도하고 찬송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찬송이 옥문을 열어놓았다. 우리가 묶여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의 관심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옥문이 다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얼른 여기서 피하자, 우리 생명을 구하자 이러고 도망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만류하고 또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열려질 수도 있고 그 기회가 닫혀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려진 마음으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많은 것들이 복음의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나오고 있는 중요한 그 가르침 중에 한 가지는 고난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으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기회다, 이런 것을 베드로전서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이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서양적인 그 신학의 조류를 따르고 있는 많은 복음적인 신학들에서는 개인 구원의 강조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집단 구원, 가족 구원, 그런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 내 집이라고 말할 때의 이 하우스라는 단어는 그 본 가정, 우리가 이루고 있는 어떤 소가족, 핵가족 뭐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부인들, 그리고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종들, 그리고 그 가정과 어떤 사회적인 책무 관계가 엮여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핵가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엮여있는 그런 연관성이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넬료의 경우에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게 되고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와 온 집이 베드로의 말을 듣는 그런 일을 우리가 앞에서 10장 부분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사람이 시몬을 청하여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의 얘기를 경청하였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그런 넓은 범위의 집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 구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족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것을 통해서 가정적으로 가게가 주님에게 나오고 또 집단이 주님에게 나오고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관심사가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들,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그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구원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한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그들과 접촉되었던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서 로마 사람인 신분을 얘기하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남에 대한 배려가 깔려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대체로는 우리가 내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에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았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의 방어를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쪽으로 일을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상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초기에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일하셨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엄청난 그런 복음의 확산, 복음의 기수로서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할까?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기도와 찬송이 우리들의 삶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요소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